여기 한번 캐보자. 그래. 하영이도 여기 나와볼까? 으쌰. 여기가 우리 하영이 인생 첫 갯벌이에요. 자, 봐. 아빠가 딱 찝은 데 파보면 조개가 있어. 못 캐는 거예요? 진짜로요? 봐봐. 진짜죠? 진짜로요? 봐봐. 진짜죠? 야,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개. 아,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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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띠다. 하영아, 이거 뭐야? 응. 그냥 쓱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? 네. 오, 떨어졌다. 잡아봐. 제가 한번 농담하게 잡아볼게요. 무서워? 그렇지. 오케이. 연우는 안 무서운가 봐요. 연우가 저런 걸 안 무서워해요. 못 뚫려. 와, 뻗었다. 도망 못 나가게 해야 돼. 어이구, 보고 있어. 걔 안녕 하고 있어. 걔 안녕. 빠이빠이. 또 바로 한다. 자, 또 파볼까? 그럼. 와, 와. 어? 대왕개! 오, 진짜 아니, 상당히 많나 봐요. 아, 많아요, 많아요. 야! 이야! 아니, 저희가 진짜 깨끗한가 보더라고요. 거대잖아! 엄청 잡혀요. 우와, 하영이. 우와, 하영이. 갯벌도 잘 걸어요. 자! 자! 아, 근데 자. 쉽지 않지? 떼! 떼! 이렇게 떼! 하영아! 떼! 아니 그 말고 힘을 이쪽 발 떼. 안 되죠. 그렇지. 갓 태어난 송아지 같지 않아요? 아 근데 재밌대. 네, 본인도 웃긴 거예요. 가보자. 네. 발이 붙었어? 떼. 어떻게? 아 잘 안 되죠. 아 힘으로. 깊게 절판에. 해봐. 아우 잘한다. 아유 겨우 빠져나왔네. 아유 잘한다. 아유 힘들어. 아이고야 일로 와. 으쌰. 어? 어? 똥꼬. 어? 똥꼬? 아 괜찮은 거야 이거는. 아 이게 갯벌 흙이 지지처럼 보였나 보다. 아, 그럴 수 있죠. 야, 얼굴에 묻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와! 아! 아빠! 왜? 와! 아이고, 거기로 연우야 문제 내면 구해줄게. 거기서 계속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야? 왜 해? 왜 해? 아, 빨리 꺼내줘. 어 계속 들어가네. 오, 어머나 누르까지. 아니 난 도와달라고. 어머 어떡해. 연우야 그렇게 발이 빠졌잖아. 그래서 그때 아예 앉아봐. 아 훌쩍 앉아. 아빠가 구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씩 빼. 푹. 아니 제가 뭐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방법을 설명해 주시던 아버님이. 아빠한테 빠지면 어떡해. 아 저기가 아 진짜 쑥 빠져요. 아빠 앉아서 빼. 그쵸. 아! 뒤로 젖히면서 빼는 거를 봐주셔야 돼요. 아, 이렇게 됐다 됐다.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. 아빠 빼줄게. 아빠 빼줄게. 저건 진짜 아 저 저건 안 가르쳐줬어요. 우는 거는 앉아 앉아. 해줄게. 자 잘못 봐. 하나. 하나, 둘. 아, 연우 우는 거 본다. 귀여워. 하나, 하나, 둘. 연우야. 아빠는 갯벌에 와서 조개는 못 캐고 아들을 캤어. 아, 근데 연우가 큰 경험했네요. 아, 그럼요. 이렇게 캠핑 와서 아빠는 연우가 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. 연우가 집에만 있었으면 저런 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. 그치? 맞아요. 고마워요. 아빠가 늘 구해줄게. 알았지? 네. 연우야,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. 어, 아빠는 더한 데에도 빠져봤어. 가장 강력한 거에 빠졌을 때 울었어. 어디 빠져봤는데? 아빠는 네 엄마와 사랑에 빠졌지. 그래서 매일 밤 울어. 아, 이걸 살렸어? 아우. 하영아. 연우!
오빠랑 얘기하자. 연우야, 저기 조그마한 섬 보여? 어? 섬이 있네요? 저 섬 이름이 농섬이야, 농섬. 저기가 옛날에는 미사일 때문에 막 더러워지고 동물들이 못 가고 안 좋았었는데 미사일 연습을 그만하고 나니까 다시 자연이 되살아났대. 어머나. 그때는 주변에 저런 뭐 개를 캐고 이런 거 생각도 못했죠.